자, 그러면 여태까지 이제 그런 고구려하고 그 중국하고의 그 전쟁 관계를 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고수전쟁하고 고당전쟁 사이에 그런 천리장성 이야기를 했다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안시성 이야기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안시성 전투 645년 음력 8월 10일에서 9월 18일까지 고구려 보장대왕 4년에 그 치러진 전투이고요. 고구려 쪽 지휘관은 안시성주라는 하고만 알려져 있고, 후대 기록에서는 양만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글쎄요, 김진명 씨가 살수라는 소설은 썼고, 고구려라는 소설 썼는데, 그 고구려 소설은 미천왕이거든요? 근데 안시성 소설은 왜안 썼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당나라는 이세민, 장손무기, 그리고 이적, 원래 이름은 그 서세적인데, 서세적이 그 당나라 편을 들어가지고 당나라 쪽을 편에 붙어서 그 이세적 이씨성을 받아서 이세적이 됐는데, 거기서 세자가 이세민의 이름하고 같다 그래가지고 세자를 빼고 이적이 됐죠. 그리고 이도종, 부보계, 뭐 개필하려, 하여간 뭐 이런 그 장군들 굉장히 많이 나왔죠. 자, 근데 안시성 전투, 흔히 우주방어라고 하죠. 진짜 우주방어. 그래서 일단은 방어전에서의 정말 그 교본이라고 할수 있는 그 전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약간 안시성 전투를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이쪽을 구원을 하려는 시도를 실패한 게 있어요. 주필산에서 패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나라의 그 공성무기, 그 투석기가 있었거든요. 그 여러분들 그 포트리스 그 게임을 보면 알지만, 야, 이 게임 용어 오랜만에 나오죠. 그 투석기 있잖아요. 그 투석기가요, 진짜 이렇게 돌로 만든 성이 그냥 그 금이 가서 뽀개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 그 자부심의 상징이 됐던 그런 전투인데요. 그래서 원래는 그 장량의 수군이 천리장성의 그 서쪽 끝인 비사성을 함락을 해요. 비사성을 함락하고, 그리고 뭐냐, 이세민이 요동성하고 백암성을 먹어요. 그리고 고구려에서는 고연수하고 고예진을 이제 15만 명의 군대를 줘가지고 그 주필산 쪽으로 보내요. 근데 그 고구려가 이제 방심을 하죠. 그러니까 당나라 군대가 거짓으로 싸우다가 지은 척 도망가거나, 아니면 이제 연개소문을 문제하러 왔다 하면서 신하에만 취하면 처수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고연수하고 고예진도 헷갈린 거야. 그래서 이제 갔는데, 주필산 전투에서 결국 당나라가 이겨서 고연수하고 고예진 항복하고, 그 15만 명의 병력이 그냥 슉 증발해버려요. 그 다음에 권한성하고 오골성, 안시성 이세성 중에 어느 성을 공격할까 했다가, 보급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보급할 수 있는 전진기지가 요동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시성을 공격하게 돼요. 안시성을 공격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시성 그 내부에서 그 이세민의 깃발 뭐 이런 거를 보면, 성에 올라가서 이제 디스전을 해요. 막 이세민이가 직접 나오면
네이놈 셈이나 하면서 진짜 그냥 어떻게 보면 사실 전쟁에서요 막 창이나 칼 잡고 싸우는 것보다 그것도 있겠지만 서로의 그 심리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막 북두들기고 막 욕하면서 상대를 막 자극을 해요. 디스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세민이 빡쳐요. 이세민이 빡쳐서 야 니네 성 함락시키면 니네 다 죽었어 하니까 안시성에서는 응 니네 살아서 돌아가셔. 그렇게 막 디스전을 하는데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당나라가 20만 고구려 안시성 병력이 5천으로 표현이 됐지만 실제 정확한 병력 규모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고 비사성에 있는 장량의 군사하고 같이 그 오골성을 함락하고 압록강을 건너서 평양을 함락하자 했는데 이제 참모장 역할로 왔던 장손무기가 그 다른 성 군사들한테 네트워크로 공격받을 것이다 하면서 이 계획은 중지가 돼요. 그러니까 살수대첩 때의 그 교훈이 있거든. 그래서 이도종이 이도종 하면 그 이세민의 조카잖아요. 이세민의 조카 이도종이 그 성의 동남쪽 그 귀퉁이에 토선을 쌓아라. 왜 동남쪽인지 모르겠어요. 그쪽으로 공격을 했었나? 어쨌든 토산을 쌓고 안시성을 그 이제 공격할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안시성도 토산을 쌓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제 땅바닥에서 토산을 쌓기 시작하는 거하고요 성벽 위에서 토산을 쌓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높겠어요? 고구려 쪽이 더 높겠죠. 그래서 하루 사이에 교전만 한 여러 번 됐었고요. 그리고 그 당나라 군대는 계속 이제 투석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성로를 공격을 하고 안시성은 그 투석기 공격으로 막 벽이 뽀개지면 목책을 세우죠. 그래서 이때 당나라가 토산 쌓는 데만 무려 동원한 인력이 50만 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성을 요동성 함락시키고 그 주변에 함락시켰던 그 백성들을 잡아다가 토산 쌓는 데 일을 시켰겠죠. 그래서 이제 토산 꼭대기예요. 토산 꼭대기에서 그 원래 이제 당나라 쪽이 계속 그 토산을 더 높이 쌓아가지고 한 이따만큼 쌓은 거예요. 이따만큼 쌓아가지고 이제 그 위에서 토산 딱 바라보고 공격할 수 있게쯤 됐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 토산 꼭대기에서 대기시키려고 했는데 부보계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이제 토산이 그 비가 와버린 거예요. 비가 와가지고 토산이 성 쪽으로 언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구려 병사들이 이쪽 성벽 부서졌었는데 오히려 벽이 낮아지니까 그래 우리 오늘 밤 저 토산을 먹는다 해가지고 토산을 점령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토산을 점령해버리고 그 토산 주변에는 막 이제 함정을 파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키죠. 그래서 그 부보계는 죽이고 이도종 같은 경우는 그 뭐냐 조카인 것도 있고 그 이전에 공로가 있어가지고 그 목숨만은 살려줘요.
다시 한번 싸워서 기회를 보여봐라. 근데 문제는 이제 요동이 겨울이 됐어요. 요동이 겨울이 되면서 이제 막 식량이 떨어지니까 그 철수하게 됐는데, 문제는 그 안시성에서 철수해서 그 고구려 군사들이 그 가는 길이 그 다 막고 있으니까 요택밖에 길이 없었는데, 문제는 거기가 이제 진흙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에 이제 병사들을 건너기 힘들어하니까 이세민이 자기가 직접 수레에서 내려가지고 병사들하고 같이 수레를 막 밀었던 막 그런 기록까지 있다고 해요. 그 그러니까 이미 막 다른 성들의 당나라가 먹었지만 굳이 험한 길을 택해서 간 이유는 당나라가 안시성에 발에 묶여있는 사이에 고구려가, 제가 아까 그 천리장성 시스템 얘기했죠. 한성이 공격당하면 이웃성이 그 도와주는 네트워킹 시스템이지 굳이 장벽으로 연결한 장성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고구려 천리장성 네트워크가 그동안 당나라가 먹었던 성들을 다시 다 탈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설현타, 이제 유목민족인 설현타가 그 당나라의 배후를 막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이세민이 장안성으로 바로 못 돌아가고 영주성으로 가요. 하지만 영주성으로 가려다가 이제 그 고당 전쟁의 그 후유증이 악화가 돼서 병이 걸리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후계자들한테 다시는 고구려를 치지 마라 하고 죽어요. 요하를 건너지 마라. 어쨌든 이세민이 그런 게 있어요. 이세민 시대 때 그 승상 문화시중, 그 문화시중이었던 위징이 제발 고구려로 가지 마시옵소서 폐하 하고 계속 그 바른 말을 했었는데, 그 위징이 죽으면서 이세민을 막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렇고 그 나중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쿠빌라이 가한이, 몽골 쿠빌라이 가한 원나라 세조죠, 이세민이 굴복시키지 못했던 나라의 태자가 스스로 왔다 그렇게 했었고요. 그 뭐냐, 이 1992년에서 1993년까지 KBS가 삼국기라는 드라마를 그 방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연개소문하고 대조영이라는 드라마에서는 이제 둘 다 이제 비슷한 시기에 방영을 했고, 그렇다 보니 그 약간 그 묘사가 좀 있었어요. 묘사가 있었고 그건 이제 좀 비교가 됐었죠. 좀 비교가 됐었는데 그 연개소문 세트장이 그 대조영에 비해서는 좀 더 고구려식 산성이었고요. 그리고 그 약간 뭐냐, 고증 오류가 있어요. SBS에서는 양만춘 대신 연개소문이 실질적으로 총 지휘권을 잡은 거, 그거 자체가 고증 오류이고요. 그리고 근데 사실 KBS 대조영에서는 안시성 전투가 그렇게 주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조영이
너무 드라마 초반에 안시성, 그, 주 내용도 아닌 안시성 전투에 너무 제작비를 많이 써버려가지고, 천문형 전투 때 뭔가 제대로 못 만들었대요. 어쨌든. 그리고, 영화 안시성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올해 개봉을 하죠. 다음 주에 개봉해요. 이 영화 안시성은 그 연개소문 역할의 유호성 씨가 나오고요. 이세민 역할의 박성우 씨가 나오고 양만춘 역할은 조인성 씨가 나와요.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영화 안시성 이야기. 참고로요, 뭐냐, 양만춘 여동생인 그 백하 역할로 AOA의 멤버였던 김서련 씨가 나와요. AOA 김서련 씨가 이 안시성에 출연해요. 김서련 씨가 출연하는데, 실존 인물로는 연개소문에 누이었던 연수영이 그 낭자군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구려와 여군은 있었다는 거예요. 드라마 연개소문에서도 연개소문 집안의 그 가병 출신으로 낭자군이 있었다는 거. 그 쌍거미가 있었죠. 쌍검녀. 그러고 또 이제 누가 있냐면 그 김서련 씨가 나오고 정은채 씨가 나오고 신녀. 어쨌든 그리고 조역으로 성동희 씨가 나와요. 아, 그리고 스테파니가 나와? 아, 스테파니 리. 아, 세례명이 스테파니야. 이정아? 아. 아, 이중국적 허용되는구나, 지금. 지금은 이중국적이 활용이 되는구나. 어쨌든. 그래서, 영화 안시성. 제가 줄거리 스포는 안 할게요. 네, 두루자님 안녕하세요. 줄거리 스포는 안 하고요. 일단은 손익분기점은 한 800만. 손익분기점은 800만인데, 문제는 그, 뭐냐, 목격자도 개봉을 했고, 올해, 안시성이 지금, 이제, 18월 19, 9월 19일에 개봉을 해요. 다음 주에 개봉하는데, 일단은 저는 볼 거예요. 저는 일단은, 다음 주에 보긴 볼 거고. 근데 아직 언제 볼지는 제가 결정이 안 됐어요. 그렇구요. 북미권에서 9월 20일에 1일에 개봉을 하고 대만은 10월 12일 개봉. 중국은 문제는 중국 공산당이 사드 배치 이후로 한국 영화의 중국 개봉이 한 편도 허가된 적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고구려가 중국을 이긴다는 그 내용인지라 애초에 이 영화 안시성은 중국 본토 개봉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중국 본토 개봉은 솔직히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드 문제 때문에 일단은 개봉 자체가 힘들어요. 사드 배치 이후로 한국 영화가 중국에서 개봉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대만은 개봉해요. 그리고 일본은 내년에 개봉하고요.
근데 이제 고증 문제가 좀 있대요. 그 티저 영상만 봐도 사실 그런 고증 문제가 있는 게 주연급 배우들이 다들 하나같이 톡으로 안 써요. 그렇고요. 중국 어디요? 홍콩 간거 아니에요? 홍콩은 자치주예요. 그래서 별개예요. 홍콩은 별개예요. 영토만 중국이지 사실상 자치권이 있는 지역이어가지고. 그리고 중국은 또 자치주가 많아가지고. 장사요? 거긴 좀 애매해. 그러고 그 수찬성 유학했어요. 어쨌든 한국 영화가 그렇게 막 많은 영화관에서 개봉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놈의 사드 때문에. 거기에다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더 힘든 이유가 애초에 한중 관계의 영화인데다가 전쟁 영화고 우리가 이기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더 허가를 안 내줄 것 같기도 해요. 그 우리나라가 드라마 연개소문하고 대조영이 그 방영이 됐던 시기부터가 하도 그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그 난리치는 그 시기에 드라마가 제작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이미 그이 안시성 전투 배경은 감정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고증 문제가 또 복식 문제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증 문제가 좀 있고요. 그 이세민의 갑옷은 하반신에 일본 갑옷을 뒤섞어 버렸대요. 자, 그렇구요. 설민석 씨가요, 안시성 전투에 대한 영상 강의를 했거든요. 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전문가 설민석입니다. 하면서, 맨날 그, 요즘 영화 개봉할 때마다 하죠. 그쵸. 자체 검열에서 괜찮은 건 개봉하는데, 안시성 이 영화는 애초에 중국하고 전쟁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 개봉 못할 거예요. 애초에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그 문화 컨텐츠 이쪽이요, 중국 쪽을 못 노려요. 그 뭐냐, 우리나라가요 그 중국 쪽 플랫폼에서 그 방송하던 그 크리에이터들 있잖아요. 그 아마 사드로 외교 관계 안 좋아진 이유로 거의 대부분이 아마 철수했을 거예요. 아니, 그, 유경이 누나도 원래, 그, 중국어 방송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중국 방송 플랫폼에서. 그런데, 그, 사드 배치 이후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구요. 근데 설민석 씨가 지금 약간 논란이 있는 게, 안시성주의 이름이, 사대주의하고 신라중심의 사관을 해서 고의로 삭제된 것처럼 주장을 했는데, 이건 고의 삭제가 아니고요. 그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을 했을 때, 이거는 당나라에서요, 그 전까지의 역사책을 다 불태워버려요. 그 전까지의 역사책들을 다 불태워버려가지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편찬된 삼국사가 있고요. 근데 삼국사는 지금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삼국사기. 이 삼국사하고 삼국사기 이두 역사서는요. 두 역사서는 좀 이제 중국 기록을 좀 참고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안시성주의 이름이 어떻게 양만춘이라는 이름을 알았는지는
알 길이 없죠. 자, 그러면 양만춘. 어쨌든 양만춘이라는 이름이 어쩌다 그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자, 안시성주. 이름이 양만춘이라는 이름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생물 연도는 알 수 없고요. 그래서 정확한 이름 미상이에요. 양만춘이라는 이름은 송중길의 동춘당 선생별집과 박지원이 지은 열알기에 나오는 그 이름일 뿐이고요. 구당서, 자치통감, 삼국사기 등 이름에 양만춘이라는 이름이 언급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삼국사기 저자인 김부식이 이러한 영웅의 이름을 알 수 없기에 안타깝다 라고 나와요. 근데 어쩌다 보니 그 교과서에서는 양만춘이라는 이름이 계속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계에서 좀 약간 논란이 있어요. 양만춘이라는 이름을 계속 써야 되나. 그게 아직 학계에서 좀 논란이 있고요. 하지만 대한민국 해군은 현재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의 3번 함 이름을 양만춘함이라고 붙이고 있죠. 그 양만춘함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 임진왜란 때의 영웅 중 한 명인 그 정훈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녹도만호 정훈. 그 부산해전에서 전사했던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또 해군 함선 이름 하나를 정훈함이라고 그 붙인 것도 있어요. 근데 안시성 전투 이외의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세민이 들은 소문에 의하면 안시성주는 연개소문의 쿠데타에 불복했다. 하지만 연개소문이 그 뭐냐 힘을 썼는데도 성을 지켜내는 바람에 연개소문이 예 그래 니 그냥 거기 그냥 안시성 지켜 그래 지켜 니 안 죽일 테니까 성 지켜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안시성주가 국정 장악을 했던 연개소문한테 왜 대항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대항을 했는지는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약간 연개소문 정권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부 대립 중 하나의 요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국방일보 연재물에 약간 이런 기록도 있더라고. 자, 그래서 안시성 전투에서 결국은 우주방어로 이겼어요. 우주방어를 해서 이겼는데 그 그래서 토산을 뺐고 겨울이 됐는데 그 이제 이세민이 이제 안시성에서 퇴각을 하게 돼요. 안시성에서 퇴각을 하게 되는데 전투 3개월 645년 9월 이제 겨울이 찾아오고 있었죠. 근데 그 이제 이세민이 철수하기로 결정한 날 그 이제 철수하는 날에 안시성 그 성루를 지키고 있던 군사들이 일단 다 쉬러 들어가요. 쉬러 들어가는데 이 와중에 이제 안시성주는 그 직접 성 위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성문 밖으로 나오진 않고 성 위에 올라가서 그 작별 인사를 해요. 그 적국이지만 그 상대팀의 황제한테 나름 예를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나중 그 백제 성왕을 죽이기 전에요. 그 신라 장수인 도도가요. 그 폐하 전쟁 적그 적장인이 어쩔 수 없이 죽여야 하니 용서하시옵소서 하고 그 절을 하고 죽였다고 그런 적이 있고요. 그래서 안시성주가 이세민한테 절을 해요. 그 비록 적국이지만 예를 갖춘 아이다. 폐하 조심해서 가시옵소서 하니까 이세민이 그래야 해. 내 맞상대가 되줘서 훌륭하구나 하면서 비단 백필을 성 앞에 남기고 갔다. 그리고 앞으로 고구려 태왕 충실히 섬겨라 하고 철군을 해요. 근데 사실 비단 백필을 줄 만한 여유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설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그 당나라 군대 피해가 군마가 7, 8천 필 정도가 되고 병사 한뭐 1,000명 정도의 손실했다고 당나라 측에서는 주장을 해요. 근데 고구려 군사 4만을 죽이고 성을 10개를 함락하고 포로 20만을 노획하고 군량 60만석을 확보했다. 하지만 신빙성이 없어요. 요택을 건너면서 후회했던 거를 보면 진짜 당나라 군대가 전력 손실이 얼마나 컸을까. 그리고 이게 정설은 아닌데 세간에는 이세민이 화살을 맞아서 이때 실명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상처가 좀 엄청나가지고 결국 그 후유증으로 죽었다는 거. 근데 문제는 이 안시성 전투가 끝나고요. 그 안시성주의 여생이 어땠는지는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정설에는 삼국사기예요. 삼국사기에 그 안시성주의 정확한 이름은 없어요. 하지만 667년 이제 고구려가 멸망하는 전쟁이 667년에 시작되거든요. 이때 당나라의 학처주니 안시성이 이르면서 그 안시성에서 군사 3만을 보내요. 하지만 학처주니 이를 격파를 하고요. 그리고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할 때요. 그 권모잠을 중심으로 고구려 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이때 안시성이 이에 동조해서 당나라에 저항을 하죠. 그리고 이제 고완승이 그 신라 문무왕이 고완승을 보덕왕에 임명을 하죠. 그래서 그 고구려 백성들을 흡수하기 위한 차원으로. 하지만 나중에 신문왕이 즉위하고 나서 그 고완승을 신라 본토로 불러들이고 그리고 권모잠도 어딘가로 보내버리죠. 그래서 뭐 이에 대항했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제거가 되죠. 신문왕 때 이제 신라가 본격적인 왕권 강화 정책을 이제 시작을 하죠. 자, 그리고 권모잠의 고구려 부흥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당나라 장수인 고관을 다시 671년에 안시성으로 보내요. 그리고 안시성은 이때 함락돼요. 그러니까 평양성이 668년에 함락돼서 고구려 왕조가 망했지만요. 고구려 왕조가 끝난 이후에도 그 요동 쪽에서 저항하던 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667년에 그 이제 당나라의 이적이 그 고구려를 공격할 때 이때는
도저히 함락 안 된, 그, 우리가 그동안 전쟁을 통해서 시도했지만, 함락을 못했던 성들은, 그, 피해간다. 아예 여기는 상대를 안 하고, 그냥 다른 허술한 성들을 다 다이렉트로 넘어간다. 왜냐면, 이때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었던 게, 667년에 이, 667년에서 668년까지 이어졌던 이 전쟁에서는요, 다른 때의 전쟁하고는 달리, 연개소문의 맏아들로 알려져 있었던 연남생이, 이때는 연남생이요, 이때는 연남생이, 그, 뭐냐, 자기 휘하에 있는 성들을 가지고 고구려에, 당나라에 투항을 해버려요. 연남생이 투항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연남생이 투항을 해가지고, 그, 어떻게 보니 선봉을 선 거야. 연남생이 선봉을 섰다 보니, 그, 이제 연남생한테 투항하지 않은 그 다른 성들을 아예 빼버리고, 연남생한테 그 투항하는 성들 있잖아요. 그 성들로만 해서 평양성을 간 거야. 그리고 나머지 성들은 이제 일단 평양성을 먹고, 저항군들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빼앗지, 그 함락시키지 않았나 싶어요. 뭐 어쨌든 그래서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썼을 때요, 사론에서 이렇게 논했어요. 당태종은 총명하고 좀처럼 세상에 나타나기 드문 임금이다. 난의 평정함은 탕왕과 무왕에 비할 만하고, 다스리는 것은 성왕, 강왕에 가깝다. 병력을 운용함에 이르러서는 기묘한 계책을 내미 끝이 없고, 향하는 곳마다 대적할 자가 없었다. 동방을 정벌하는 일에서는 안시에서 패하였으니, 그 성주는 가히 호걸로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의 그 성명이 전하지 않으니, 양자가 말하기를 제와 노의 대신이 역사의 그 이름이 전하지 않는다고 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매우 애석하다고 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해요. 그리고 삼국사기 보장왕 본기에서는 이세민이 신복장수인 이적과 함께 안시성주에 대해 재능과 용기가 있다 하고 평가하는 대목이 있어요. 만만치 않은 상대인 거를 아는 거야. 그래서 네, 이사학번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 중국 역사상 굉장히 그 강했던 군사가 강했던 시대의 당나라 군대하고, 그리고 그때 당나라 그 제1차 고당전쟁 때는요, 이세민의 부하로서, 아니면 이세민하고 싸우다가 투항해가지고 이세민의 부하가 된 장수들, 거의 당나라의 올스타급 장수들인들이 총출동했던 전쟁이에요. 물론 이제 그 다음 시대에는 이제 일부 부하 장수들이 빠지죠. 이때는 이제 그 개필하력 이런 장수들도 막 늙어서 빠지고, 근데 이적은 이때 막 80대의 노장인데도 이때 대총관이 돼가지고 출전을 해요. 이적은 출전을 하는데, 이때는 그 당시 그 전에는 좀 젊었던 서린귀 막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출동을 해요. 어쨌든 그때 당나라의 그 군사력은 거의 레전드급이었는데, 수능 3등급이요? 수능 3등급 원점수를 몇점 받으셨어요? 자, 그래가지고 임진왜란 때도
유성 선조가 국가에 훌륭한 장수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유성룡은 안시성수와 을지문덕이라는 뛰어난 장수가 있어서 중국의 역사에서도 찬미를 했었다 하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권유라고 이순신이 등장했죠. 자, 근데 의문점이 있어요. 안시성수의 진짜 이름이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신구당서, 삼국사기 이런 데서 그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자, 양만춘이라는 그 설은 기록상으로 볼때 조선시대부터 좀 내려져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설이에요. 그래서 그 조선시대의 그런 문헌에서 양만춘이라는 이름이 등장은 하지만 정확하진 않고요. 근데 박지원의 열하일기에서요, 출처로서 언급되는 책의 이름이 연의, 연이라는 점. 그래서 원래 소설에 나오는 이름이었을 것이다. 근데 조선 말기에 국정교과서 격의책인 신찬초등소학, 박은식의 수필 등에서 모두 양만춘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뭐 근거가 어디든 안시성주의 이름을 양만춘이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뒤집을 만한 근거도 딱히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의문점. 이세민은 정말 애꿎은 궁예가 됐을까? 근데 정사에는 없어요. 정사에는 없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야사에 좀 약간 좀그 전해져서 좀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14세기 고려 말기에 학자였던 이 곡은 가정집에서 이세민이 눈에 화살을 맞고 도망쳤다고 밝혔고, 당시 그 동시대의 학자였던 이곡의 아들 이색, 이곡의 아들이었던 이색은 고구려를 주머니 속에 물건으로 여겼으니 배구시에 눈이 빠질 줄 어찌 알았으랴 하고 관련 시를 썼어요. 애꾸가 됐다는 거지. 흰 깃을 달아 만든 화살, 배구시. 참고로 백우전이라고 이성계가 썼던 활이 있어요. 그리고 이성계의 활, 그 백우전은 나중에 손자인 양녕대군이 받게 돼요. 무예가 뛰어나가지고. 그리고 김종직이 이러한 이세기 시를 소개를 하면서 이세민의 애꾸는 비사는 중국 정사에 없지만 모근이 시를 지은 것은 중국 유학 시절 견문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라고 주석을 달아요. 참고로 모근은 중국 원나라에 유학했어요, 이색은. 하지만 일단은 이세민이 애꾸가 됐다는 기록은 정사에는 없어요. 아무래도 뭐 구당서라든지 신당서라든지 이런 그 역사서에요, 중국 황제가 눈을 잃었다 이런 기록을 쉽게 쓰기가 쉬웠을까요? 아니면 사실 황제에 관한 기록은 과연 분명 정사의 기록이 되어 있었을 것인데 그 기록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굉장히 뭔가 극에서 묘사하기엔 엄청 좋은 소재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의 사극에서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 소재예요. 해도 이제 그 중국이 그막그 동북공정으로 맨날 그 구라질을 해대니까. 그래가지고 공교롭게도 연개소문하고 대조영이라는 드라마는요, 2006년에 시작했어요.
중국이 2000년대 초반에 하도 그 동북공정으로 그 까불던 시기에 그때 딱 드라마가 제작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대하사극 연개소문은 원래 안시성 전투가 드라마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 드라마 초반에 화살로 이세민의 눈을 한쪽을 불구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시청률을 끌어모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하지만 그 연개소문의 그 초반에는 애초에 그 뭐냐 그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그 드라마 그 주연 맡았던 그 남자 배우 이름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보석 비빔밥에도 그 주연으로 나왔었고 지진이 씨는 아니에요. 지진이 씨하고는 좀 다른 인물이에요. 하여간 어쨌든 그 어쨌든 그래서 그 연개소문에서 굉장히 그런 걸 많이 써먹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분이 주연으로 나오기 전까지 드라마 초반부에 유동근 씨가 세미나 하면서 그렇죠. 자, 그렇고 어쨌든 이세미는 뭐 고구려에 왔다가 항상 그 이제 우리나라 사극에서 묘사하는 안시성 전투는 항상 이세민이 눈 한쪽이 애꾸가 돼서 돌아가요. 이상해. 항상 그래요. 그렇고요. 대주영에서는요. 양만춘이 마차 곁에 깃대를 화살로 쏴서 그 깃대 꼭대기에 달린 창날이 그 이세민한테 쓰러지면서 눈을 다친 걸로 조금 그렇게 묘사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스치는 식으로 처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전투의 지휘관인 만큼 그런 드라마 소설 이런 데잘 등장해요. 근데 이제 이름은 있어야 되니까 안시성주라는 이름으로는 안 쓰고 양만춘이라는 이름을 그냥 갖다 쓰더라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소설, 드라마, 그 연개소문에서는 그 뭐냐 신동훈 씨가 역할을 했었어요. 신동훈 씨. 그렇고 그렇고 이번 영화에서는 조인성 씨가 양만춘 역할을 맡게 되죠. 어쨌든 그래서 그 안시성주에 대해서는 지금도 병력 규모도 그렇고 피해 규모도 그렇고 되게 불분명해요. 기록에 뭔가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안시성 전투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한 기록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왜냐면 당나라 역사서에 그렇게 뭔가 세세하게 기록을 하진 않았을 거고 고구려 입장에서 기록을 했어야 됐는데 승자의 입장에서 문제는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당나라가 고구려의 역사책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참 이게 좀 안타까워요. 어쨌든 그래서
그 1차 고당전쟁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활약을 했던 안시성. 2차 고당전쟁 때는요, 압록강 전선하고 평양성 전선이 있었어요. 압록강 전선은 그 이제 계피리 하력이 그 갔다가 연남생의 군대한테 막혔고요. 그리고 그 평양성 대동강 전선은요, 그쪽 전선은 원래 660년에 백제 사비성을 정벌하려고 갔던 당나라의 그 소정방의 그 13만 병력이 그대로 평양성으로 올라온 거예요. 돌아가기 전에. 그때 올라갔었는데, 근데 그때 소정방은 평양성 앞에다가 안시성 전투 때 써먹었던 그 토산을 쌓으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토산 작전 실패했어요. 이미 안시성 전투 때그 써봤지만 실패했던 전력이 있었던 만큼 토사는 별로 좀 쓸모가 없었던 작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하여간 그러하고요. 그래서 그 토산 작전은 실패. 근데 사실 좀 그렇긴 하겠다. 토산 쌓을 시간에요, 차라리 다른 작전을 생각해서 다른 작전을 좀 쓰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물론 높은 곳에서 화살을 쏴가지고 무기를 날려가지고 성 안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면 승산은 있겠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 일이에요. 그게 너무 너무 일거리라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토산 쌓아가지고 싸우는 그 작전은 저는 제가 반대예요. 네, 어서 와요. 하여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토산 쌓아서 싸우는 거에는 저는 반대. 자, 그러면 안시성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어요. 아, 자다가